다른 대로 말 안 하면 정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. 아, 나한테 왜 이래요?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. 뭘 몰라요? 신다이를 몰라요? 며칠 전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? 정 그러면 좋아요. 오우주 씨. 네, 선정희 씨. 그때 말한 박 변호사님이요. 예. 고소장을 좀 꾸며야 해서요. 지금 저 있는 대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? 어디로 보내드릴까요? 여기가요. 그만 둬요! 난 잘못한 거 없어요. 신다이 그 여자가 시킨 거예요. 진짜 그렇게 나오셔야죠.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. 난 파파그룹 부회장이에요. 네? 안 믿어지면 당장 핸드폰 검색해서 인명정보에 나온 그 이름과 내 얼굴 비교해보세요. 세상에. 그 여자가 당신이 미친 여자라고 그랬어요. 자기 언니라고, 당신 제정신 아니라고요. 그 여잔 내 동생도 아니고 전 미친 여자도 아니에요. 말했죠? 만약에 거짓말을 할 시엔 모든 법적 조치에 들어갈 거예요. 신다이 그 여자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힘으로 내가 진실을 밝힐 거예요. 그렇게 불편한 일 겪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말해줘요. 안 그러면 신다이 왔자고 거짓말한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.